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비엔나랑 계란후라이랑 김치 그리고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케첩을 굉장히 좋아해서 뭐 계란후라이도 케첩에 찍어 먹는 편인데 같이 일하는 다른 형은 계란후라이에는 절대 케첩을 찍어 먹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후추랑 소금으로 싫대요. 근데 저는 그게 잘안 느껴져서.
순서가 반대로 된것 같은데. 아, 참고로 전에 반숙보다는 완숙을 더 좋아합니다. 의도하지 않았어요.
스테프 핫도그인가 뭐 그런 핫도그 전문점이 있거든요. 거기서 저번에 뭐 덴마크 빅 핫도그인가 그거를 1,000원에 파는 거예요. 원래 2,000원인가 그러는데 그래서 사 먹었더니 빅 핫도그는 무슨 빅 그냥 요만해요. 맛이라도 있겠지 하고 먹었는데 맛도 그닥 그래요. 근데 오늘 그 위디안 핫도그라고 그 편의점에서 파는 거 먹었거든요. 1,500원인가 그런데 훨씬 맛있어. 크기도 한 두 배 정도 더 크고 뭐 제 입맛이 저렴한 걸 수도 있는데 마지막 소세지의 소리를 제대로 한번 느껴보자고요. 그래. 어쩔 수 없지.